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지로 돌아가는 여정에는 뒷좌석에 앉아서 합니다. 시속 100km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느낌, 신상은 상당히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센터 페시아를 주변하고 있는 거는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돼서 도로 쪽은 세팅한 대로, 앰비언트 라이트 탑 세팅한 대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금 베이스 컬러, 에피션트 모드의 기본의 베이스 컬러인데 도로 쪽은 블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포츠로 바꾸면 전체적으로 도어 쪽이랑 이쪽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 이쪽이 더 블루, 레드가 이만큼이 들어와 있고, 저쪽 면은 또 블루로 가 있고, 도어도 이 뒤쪽은 또 블루로 돼 있고. 모델에 따라서, 뭐랄까, 컬러의 배치나 그런 것들이 다른 것 스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 중심의 세팅이기 때문에 운전자 주변만 색깔을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차를 타면서 정전석에서 앉아서 처음 느꼈던 거는 BMW 특유의, 일단 얘가 양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일 거긴 하겠지만, 스티어링 휠도 아래쪽에 잘려있는 D컷이고요. 두꺼워요. 림이나 이런 게 되게 두툼하고, 지름이 되게 작다고 느껴져서, 그러니까 차가 큰 차인 거는 맞는데, 크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왠지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센터페이지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들이 그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각을 잡아서 깎아놓은 부분들이 되게 영롱하게 반짝반짝하는 상황이라 고급차스럽다라는 느낌이 딱 오네요. 그러면. 뒷좌석에 앉아서 딱 봤을 때 동반석 시트가 떨리는 게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높이가 있고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있는 데까지 뒤쪽 판이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조금 더 헤드레스트 중심으로 크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엉덩이 쪽에서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폭은 진폭은 훨씬 더 작아서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승차감도 상당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전반적인 차체 위아래 움직임도 적당히 억제를 하고 요철을 지날 때에도 지나자마자 약간씩 좀 너그러워졌다가 조여졌다가 그런 느낌들이까지 드는 게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서스펜션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사실 휠 타이어 규격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노면의 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자잘한 유철들에서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승차감을 타이어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서스펜션이 계속 조절을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를 포함한 이쪽 부분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에어벤트가 없어요. 에어벤트가 지금 이 부분 같은 이렇게 얇은 틈으로 지금 바람이 다 나오고 그거에 조절 스위치는 밑에 부분들이 붙어요. 벤트가 없다는 거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 주는 느낌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뭔가 이 바람이 너무 강하게 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이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고 예쁘고 좋기는 한데, 지금 저는 솔직한 얘기를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지 않다는 거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냉난방 시스템 메뉴에서, 사실은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밸런스냐, 중간 바람이냐, 센 바람이냐, 이런 식으로. 만 표시가 돼 있어서 옛날 사람들인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바로 얼굴에 맞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되려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위쪽으로 해놓고 방향을 제 쪽으로 틀어놔서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바로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벤트의 위치가 좀더 높고 거기서 저한테 오는 방향, 방향으로 했다면 달라 조금 더 시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이게 벤트가 없어지면서 이 부분이 깔끔해진 것도 있지만 스크린이 낮아졌어요, 지금. 네. 스크린이 낮아진 거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BMW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넓기도 하고 거기에 보여주는 정보의 양도 많기 때문에 이 스크린하고 이 스크린의 역할이 이렇게 시선 범위에 있어야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들기는 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행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해진 게이 벤트를 없애고 얘를 낮춘 거가 그게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이전에 다른 차들을 타면서는 잘못 느꼈었는데,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 라운지 시트라고 하나요? 시트에 이 목받침, 헤드레스트 아래에 부드러운 쿠션을 달아놓은 게 의외로 효과가 좋네요. 그걸 국산 브랜드에서는 별물 베개라고 이름을 예, 별물 베개. 따로 있는 베개라는 뜻이죠. 좌석을 어느 정도 밀어놓고 시트를 그냥 일반 상태로 해놨을 때도 시트 아래로 발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고 바닥도 계속 평평하게 돼 있어서 그냥 그 시트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앉아 있어도 어느 정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 시트 쿠션이 어느 정도 좀 두께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앉는 높이 자체는 S클래스와 G90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주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엉덩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 앉는 부분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도 충분하고 자세 자체도 비교적 편안하게 시트 등받이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좀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요. 시트를 구조를 하려면은 도어 트림에 있는 이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좌석과 뒷좌석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등받이가 누우려면 이 앉는 부분이 조절이 되는 방식인데 움직이는 것도 어떤 그 작동 부분에 어떤 조절되는 느낌이 거의 없이 상당히 매우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대신에 작동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긴 한데 라운지 위치로 설정을 하면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뻗을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잡히기는 하는데 발을 바닥에 대고 있으면은 시트 사이에 발이 끼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직 라운지 위치로 완전히 안간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바닥까지 올라오게 되죠. 완전히 자세가 갖춰진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1분 한 2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짧아서 아까 내가 앉았을 때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지? 신발을 벗으니까 발받침에 발이 안 닿아요. 아니다. 앞좌석 시트만 뒤로 좀 당길 수 있잖아요. 모두 들어가서. 예,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앞쪽으로 더 당겨서 앉은 상태다 보니까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예. 물론 뭐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주행 보조 기능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경고가 오거나 경고를 해주거나 그런 거도 있긴 한데 여하튼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룸미러로도 뒤에 하나도 안 보이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도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답답하기는 하네요.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운지 모드로 좌석을 조절하고 난 다음에도 등받이 각도는 약간 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앉는 부분과 이 등받이 사이에 허리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기도 하네요. 또는 이 별물 베개를 떼고 나면은 조금 더 편안한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종아리까지 받쳐줄 수 있는 뒷좌석 구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좌석의 안락함을 많이 고려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로 이렇게 종아리 받침만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시트들에 비하면은 착좌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차선 변경, 자동차선 변경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 되게 빠르네요. 10초, 8초. 네, 현대자동차 쪽에서 가는 것들이 10초가 조금 높게 걸렸던 것 같은데 이거보다 1, 2초 정도 빠른 건데 되게 빠르다고 느껴지네요. 뒤에서는 히어터 디스플레이를 펼쳐봅니다. 대화면 딱 선루프의 가로 사이즈에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크게 칠하고 물론 콘텐츠가 나오는 화면은 가운데에 집중을 시켜놓고 양쪽에는 정보들 달력과 현재 기온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또 터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튜브 역시 유튜브가 되죠. 그럼 이게 아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이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RPM이 에피션트로 가면은 파워게이지가 뜨는 것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좀 안으로 좁게 그러니까 버추얼 그러니까 AR 화면이 안으로 좁아지면서 좀 더 이제 숫자들을 잘 볼 수 있게 확실히 플래그십이네요. 네.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써놓은 것 리모컨이 있어야지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는 화면 터치하면 리모컨 아, 터치를 하면 리모컨이, 아. 이제 그래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서치. 아, 그런 방식으로 컨트롤 하는. 화면을 직접 터치가 되긴 하지만 여하튼 리모컨을 띄워서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는 리모컨을 띄워서 그걸로 조절하는 방식이 집에서 대화면 TV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익숙해요. 네네. 그게 TV 리모컨을 갖고 조절하는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차가 흔들림이 적으니까 그래도 이게 터치로 했을 때 오타날 가능성은 되게 좀 적어 보이네요. 네. 고급 차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구나. 상당히 뭐랄까. 되게 제가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집에도 이런 TV가 없는데. 와, 검색하니 대승률 단넷이 나와요. 대승률 단넷. BMW 시승기가 있나? 다들 각자 자기 유튜브 채널 찾아서 자기 유튜브 채널 보여주는 거는 그렇습니다. 찾고 있을 상황이라. 지금 가장 최근에 올렸던 시승 영상이 BMW 시승 영상이 3월 달에 촬영한 i4 시승 영상이군요. 참 이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진짜. 와. 와, 집에서 볼 때보다 더 화질이 좋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피션트라고 해도 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다이나믹에서도 사실은 스포츠에서도 너무 딱딱해진다라는 느낌은 없어서. 네. BMW에서 나왔던 7시리즈 중에는 뭐랄까 가장 편안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네. 바로 이제 앞 세대의 7시리즈랑 비교하면 일단은 3시가 그 카본코어에서 알루미늄으로 새 알루미늄 3시로 바뀐 거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이 제일 크게 드네요. 뒷좌석에서 느끼기에도 그 주행 모드를 바꿀 때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이게 차가 뻣뻣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네.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받을 수 있어서 오 다른 애가 대번에 나오는 상황이군요. 네. 이전 세대 7시리즈에서 아쉬웠던 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7시리즈의 늘 가장 큰 약점은 뒷자리였어요. 그런 약점들이 어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이 시어터 스크린이라든지 뭐 실내 꾸밈새라든지 도어 트리머부터 이런 터치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승차감 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좌석의 편안함 이런 부분들도 이전과는 좀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고요. 시트 구조라든지 어떤 쿠션의 부드러운 정도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뒷자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수준을 높여놨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저속에서도 바퀴가 구를 때 이 전달되는 그 느낌이 여태껏 타봤던 BMW 7시리즈 중에서는 정말 훌륭한 수준의 느낌을 주는 상당히 인상적인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스톱 스타트가 작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네. 이거를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서 켜졌나 꺼졌나 켜졌나 꺼졌나 생각을 해봐야 간신히 알 수 있는 정도여서 네. 그런 부분들을 바꿔놓은 것도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 이상으로 세련이, 어떤 편안함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진일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변화를 보여준 세대 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형 BMW 7시리즈 740IS 드라이브의 다시 한번 더 시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다른 단어로 이렇게 해서 740IS 드라이브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이슨 뉴단넷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